3위는 등산의 목적입니다. 아이고 오늘 손님 많아서 피곤해. 아내와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진 홍재. 그는 등산로 입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간혹 들르는 여자 손님은 메마른 그의 일상 속 간혹 내리는 담비와도 같았죠. 원 플러스 원. 아 그냥 1,000원만 줘요. 아가씨들이 너무 예뻐서. 아 그리고 저 아저씨 아니에요? 오빠. 네. 그렇게 늘 똑같은 일상의 그에게 오늘은 귀찮은 일 하나가 있는데. 신경. 나 노래 불렀어. 오늘 동호회는 안 가? 그것은 홍재의 한 친구가 이끄는 회사 산악회의 참석 때문이었죠. 그리고 홍재가 굳이 그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는 그래도 가게 오면 2, 30만 원씩 매출 올려주는데 알았으니까 얼른 준비해서 올라가.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한 포섭 때문이었습니다. 아 죽겠다. 이 새끼는 사람만 왜 적응을 못하냐. 그 친구의 이름은 창민. 그는 여자를 좋아하는 카사노바였고 그런 그가 오늘 기분이 더 좋은 이유가 있었죠. 민정 씨 몸매가 아주 훌륭해요. 그것은 예쁜 신입사원 민정이 따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장님 저 어때요? 하여튼 잘 따라와 민정 씨. 그렇게 모두가 산행을 위해 발걸음을 떼고 마지못해 그 일행을 홍재가 따르게 되죠. 하지만 저 한번 쉬었다 갈게요. 이내 등산이 익숙지 않은 민정은 얼마모가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아, 나 회사에서 민정 씨하고 얘기 못해가지고. 과장님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빨리 올라가요. 이따 얘기 좀 해요. 오케이? 네. 그렇게 일행으로부터 멀어진 민정. 한편 힘이 들어 뒤처진 건 홍재도 마찬가지였고 잠시 후 아이고 드세요. 둘은 만나게 되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작 민정과 시간을 같이 하고 싶은 창민 대신 아이고. 예상도 하지 않았던 홍재가 민정과 단둘이 놓이게 됩니다. 산행은 처음이세요? 네. 그쵸. 이어 그는 어색한 질문 몇 마디를 꺼내기 시작하더니 아 너 이게 왜 올라가야 되지? 어? 아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 거래. 아, 난 그래가지고 진짜 등산. 이내 그의 유쾌함 때문인지 민정의 어색함도 조금씩 나아져갔죠. 에샤. 그리고 잠시 숨을 돌린 이들은 다시 산행을 시작하는데 이내 너무 뒤처진 것을 깨달은 홍재가 지름길로 가자고 합니다. 아, 이쪽으로 가야 돼? 저기요. 여기 통제구역이라고 돼. 관계자, 이게 접니다. 네, 여기 7년째 다니는 길입니다. 진짜죠? 그렇게 7년이란 말에 일단 믿어보기로 한 민정. 하지만 아따가 아따가. 아이고 예예예. 예. 오 괜찮아요? 아 예예. 예. 여기 뱀 살고 뭐 그런 데 아니죠? 아 그냥 넘어진 건데. 뱀 허물 벗은 것 같은데. 네? 뱀 허물. 와 나도 이런 건 처음 봐가지고. 그리고 몇 시간 후. 아저씨. 아저씨. 여기요. 아저씨 여기요. 결국 119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우리. 오리 좋다, 오리! 어찌됐든 무사히 내려온 이들. 이후 예정대로 창민 일행은 홍재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하게 되고 홍재는 아까 전 일이 창피했는지 자리로 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한 민정이 화장실을 갔다 돌아오는데 그 사이 창민이 다른 여직원과 키스를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그 여직원은 어색함 때문인지 급히 자리를 뜨지만 술 먹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잠시 후 민정이 내가 얼마나 많이 아끼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창민을 뒤로 한 채 민정은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야, 괜찮아요? 아유 아니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내 짐을 안 놓고 갑니다. 뭐 이렇게 많이 마셨대. 그럼 조금만 쉬었다 가요. 그러자 그는 민정을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오고 창민의 눈을 피해 그녀가 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홍재야 어디 들어가 임마. 저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 어디 갔었냐? 너 아까 짐 들고 떠나 나갔었잖아. 그 임마 택시 태워서 보냈지. 아 새끼 믿을 수가 없는데. 술 처먹었으면 곱게 들어가서 집에 가서 자 이 새끼야.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 새끼. 자 이 새끼야. 자 창민이 떠난 것을 확인한 뒤에는 민정에게 꿀물을 타먹이는가 하면 아, 저 콜택시 좀. 그녀가 무사히 집을 갈 수 있도록 콜택시까지 이미 불러놨죠. 여기가 이미 오진이라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민정이 좀 더 쉴 수 있도록 그녀를 다시 자리에 눕혀주기까지 했습니다. 밤에 이 산에서 나는 소리들이 또 달라요. 이어 그녀가 어색할까 싶어 이것저것 말해보는 홍재. 그런 그의 따뜻함에 민정이 환한 웃음을 짓기도 하죠. 그러자 둘 사이 흐르는 묘한 기운. 이어서 딴 기집애랑 재미 볼 땐
자식 못 보고 살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외친 이태호. 홍제도 그와 비슷한 남자입니다. 그는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로움을 느끼다 우연히 산악계 회원이자 매력적인 여인 민정을 만나게 되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를 챙겨주다 이내 둘은 뜨거운 관계를 맺기까지 하죠. 이 영화는 에로게의 거장 이채담이 출연해 여러 차례 자신을 선사하지만 그녀는 조연일 뿐 영화의 핵심을 다루는 주연은 꽤 연기를 잘하는 일반 배우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반영된 듯 네이버 영화 리뷰에는 이 영화가 로맨스 영화라고 하기엔 졸작이고 에로 영화라고 하기엔 수작이라는 평이 있기도 하죠. 따라서 여러분이 유부남이라면 가끔 마누라가 꼴 보기 싫을 때 아무 잔뜩 기대를 품고 소개팅을 나온 팀 소개팅녀로부터 구해달라는 문자를 받게 되죠. 문자에 따르면 하늘색 원피스가 바로 그녀. 이어서 Excuse me. I'm sorry. I'm gonna have to steal her away now. Believe me, you don't want to make me cause a scene. No. I don't know what you've been smoking. But you better back off, my wife. Timothy. Is that you? 이 모든 것은 소개팅녀의 장난이었습니다. But you did that on purpose? Why? We're loose. We're laughing. We're having fun. By the way, the age thing doesn't concern me. What are you, 65? I would like to present you with the first impression room. 아무리 봐도 평범해 보이지 않는 그녀. I'm going to the restroom. 팀은 화장실을 핑계로 도망을 치려 하는데 Tim? Oh! Good, I'm... 이 여자 완전 상또라이였죠. Have a good shit, my man. Thank you. 그리고 그만 발을 헛디뎌 팀이 추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자 황급히 달려오는 소개팅녀. 자신이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팀은 출장을 위해 비행기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순간 마주오던 사람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 상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스쳐가는 인연, 팀은 비행기를 타려 하죠. 하지만 Sorry, sir. Seems like you have the wrong ticket. 아까 전 그녀와 가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Oh, shit. Excuse me. I'm coming, I'm coming. Ah, you fucking pew-beater. Timothy? Melissa Doherty. 마치 운명과도 같은 만남,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은 잠시 시간을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But how did my book end up in your bag? This? No, this is my book. This is my book. 왠지 서로가 비슷한 점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Can I get you guys something to drink? Actually, I don't drink. I don't drink either. There's all, I like all those bands. 그러자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고 Exactly. 결국 둘은 서로에게 빠지고 말죠. 하지만 Me, I gotta go. I have a meeting in the morning. I cannot miss this flight. 그녀의 탑승 시간이 촉박해 이내 헤어져야 했습니다. Yeah. What's your number? 555-0131. Okay. Bye. Oh my god. Yes. 그럼에도 다행히 멜리사, 그녀의 연락처는 알게 되고 그날 저녁 팀의 머릿속엔 멜리사가 잊혀지지 않았죠. I know it's been a bit since we saw each other, but 그는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끝에 결국 문자를 보내는데 기다렸다는 듯 바로 오는 답장. 그런데 그녀는 아까 전 뜨거움을 잊지 못했는지 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팀의 꽈추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얼떨결에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Oh God. Holy shit. Is that real? 그리고 다음날 팀이 멜리사의 이야기를 회사 동료에게 하고 이어 동료가 서칭을 해봤더니 Dude, your Miss Wright was Miss Maryland. 그녀는 누가 봐도 퀸카 그 자체였죠. 그리고 마침 곧 있을 회사 임직원 휴가 때 같이 갈 파트너가 없던 팀에게 동료는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흔쾌히 오겠다고 하죠. 그렇게 휴가지로 향하는 비행기, 팀은 멜리사의 자리까지 예약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입냄새까지 체크하는 팀. 그때 드디어 멜리사가 도착하죠. 하지만 그녀는 며칠 전 매력녀가 아닌 3개월 전 그 상또라이였습니다. You smell so good. What is that?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Yeah. Are these for me? 이어 서둘러 전화기를 확인해 보는 팀. 하지만 지금 이 친구의 이름도 멜리사였죠. I didn't have any of this. Deodorant? This is perfect. Yeah.
you are taking. Oh. Have that. What the fuck is it? It's a dog tranquilizer. 같은 이름인지도 모른 채 문자를 잘못 보낸 팀, 그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그녀와 휴가지로 향하게 되고 잠깐 잠이 들었던 그가 다시 눈을 뜨는데 How's that for a wake-up call? I knew you were awake. Freak.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듯합니다. This is absolute paradise! 그렇게 파트너가 되어 호텔로 오게 된 이들. 그런데 그때 아침 회사 동료의 애인이자 팀의 옛 약혼녀를 만나게 되죠. You two, do you have a history? These two were freaking engaged. We should get going. We're gonna be late. All right, we'll catch up at the welcome mixer. 그리고 멜리사는 팀의 눈빛에서 아직도 그가 옛 약혼녀를 잊지 못한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자 In fact, if you want to fuck face me, I'm totally cool with it. 팀은 이 여자가 제발 사라졌으면 하죠. Can I get the keys? You can have it. Are you rich? What the fuck is this? Aloha. 방으로 들어오자 더욱 신이 난 멜리사. 이어 그는 욕실로 들어가고 I am Hellstar. 팀은 이런 멜리사를 남들에게 절대 노출시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You stay there. Relax. Have some champagne. Tim, you're so sweet. Okay. Catch you in a few. Stay in the tub. And now that the merger is complete, I just want the entire C of A crew to know. 한편, 팀의 파트너가 굉장한 퀸카라는 소문은 이미 사장과 동료들 사이에선 화제가 되고 있었죠. You know, unfortunately, my beauty queen isn't feeling quite herself. 그리고 팀은 그 기대를 절대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Oh yeah, a little afternoon foursome sounds fun. 그녀가 나타나죠. I miss you. I'm Tim's little lady. She who makes Tim cream his short. 이에 당황을 하는 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All over my champagne, all over my champagne. 그동안 모든 이들의 기대는 처참히 박살이 나고 말죠. 한편 팀은 멜리사를 뒤로한 채 휴가 이후 있을 그의 승진 심사를 위해 사장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Yo, Morris, your date's about to jump off a fucking cliff. Hey, what are you doing? 놀라서 달려온 팀. I told her Barracuda bitch I was a star diver of my college. 그리고 I love you, Tim. Yeah. 어느 날 우연히 완벽한 여인을 만나게 된 팀. 팀은 그녀에게 연락을 취해 다시 만나게 되지만 정작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그 매력녀가 아닌 3개월 전 소개팅에서 만난 동명의 그녀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기업 휴양지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폭풍처럼 발생하게 되죠. 이 영화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와 여주인공의 괴상한 캐릭터로 그저 어이없는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대상의 겉모습이 아닌 그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나름의 탐구적인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같이 저렴한 유머 코드를 좋아하시는 남성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Please keep things cool, calm, and very collective. This is a real Shark Tank. You and me, let's go. Put that in my mouth, man. Yeah, goes right in your mouth. 1위는 바람 바람 바람입니다. 요리 학원에서 고기를 다지는 이들. 야무지게 잘 치시네. 나 어때 보여요? 서로 느낌 있는 대화가 오가고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가요? 노는 게 중요하지. 저기요. 그 대화가 현실이 돼가려던 그때 남편분과 한잔 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부부 사이. 이 병신의 이름은 봉수. 그에게 있어 바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단어 그 자체였죠. 하지만 반면 아내의 오빠 석근은 바람의 황제였습니다. 아유. 요즘엔 택시를 타면 손님이 키스도 해주고 막 그러나 봐요. 관광도시잖아. 하셨어요? 하여간 그냥 당구 때만 잡았다면 세워라 세워라. 같이 쳤어? 아니. 그럼 봉수는 석근에게 얹혀 사는 처지라 어쩔 수 없이 그의 외도를 숨겨줄 수밖에 없었죠. 월요일에 봉수전! 10만 원 붙잡아. 6시에 보자. 아, 예. 그렇게 월요일이 되자 봉수는 당구장으로 오는데 왜? 네? 왜 왔냐고. 10만 원 붙잡아. 10만 원 빵 한 판 붙잡아요. 야, 이거 뭘로 본 거냐? 그때 그 말은 그저 석근이 또 다른 바람을 피기 위한 위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모든 이들의 이목을 끄는 한 섹시녀가 들어오는데 안녕하세요. 그녀는 다름 아닌 석근과 만나기로 한 여인이었죠. 인사해. 이쪽은 내 매제. 그리고 시작되는 게임. 남자들은 그녀의 섹시함에 눈을 떼지 못했고 반면 봉수는 석근이 딴짓을 할까 싶어 계속해서 주시하던 그때 하필 섹시녀의 치마에 음료수가 쏟아집니다. 죄송합니다. 너 새끼 일부러 그랬지? 아저씨가 쳤잖아요. 일부러 쳤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젖은 속옷을 처리한 뒤 다시 게임을 이어갔죠. 그리고 가져요. 이를 봉수가 가려줍니다. 그럼 봉수의 배려에 설레임을 느껴버린 그녀. 아, 춥다. 이 옷 나 입어도 돼요? 아, 나 가지랬지. 근데 날 왜 이렇게 안 쳐다봐요? 제가 그랬나요? 하지만 봉수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 친구 자기 와이프밖에 몰라. 그렇게 자기 와이프밖에 모른다는 봉수. 그는 아내에게 꽤 사랑받는 남편인 듯 보였습니다. 너 쓰고 중국집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면 메일로 보내. 귀 아파. 음식이 맛없는데 누가 와서 먹어? 그놈의 중국집 타령. 갑자기 뭐 짱깨에 꽂혀가지고. 짱깨? 말을 무시. 대출도 아직 안 끝났어. 이태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파리만 날리고 있는 가게. 봉수는 중국집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력도 돈도 없는 그는 아내의 손아귀에 그저 쥐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때 영업 끝났습니다. 안 끝나면 안 돼요? 섹시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10시인데 근처에 김밥 천국 같은 게 있나? 아, 그리고 짜잔. 자신이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중국 음식을 그녀에게 해주기로 하죠. 그리고 순식간에 비워진 짜장면 그릇 한 그릇 더? 이어서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중국 그는 그녀와 요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설탕 대신 제주도만의 뭔가를 넣는 거예요. 유채꿀. 왠지 이들은 마음이 통하는 듯 했습니다. 갈수록 말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상해진 줄 알았는데. 나 봉수 씨랑 자고 싶어요. 그날 이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두 사람. 그간 건조했던 봉수의 마음은 금세 촉촉해지는 듯 했죠. 아이고, 내가 틈틈이 생각해봤는데요. 흑돼지 고추 잡채, 한라봉감 풍기. 흑돼지, 오분자기. 이거 되게 설레는 단어들이었구나. 그렇게 결국 선을 넘어버린 봉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위장해 보는데 뭐야? 술 마신 거야? 어, 갑자기 동창놈이 연락이 와가지고. 하지만 쉽게 속일 수 없는 여자의 촉. 이게 뭘 먹고 이렇게 업됐나 했더니 이거냐? 그럼 봉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내 거야. 결국 나가! 전력이 있는 석도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봉수 안에 있지? 또 순진한 사람 이용하게? 너 꺼져! 그래, 잘 자. 유채꽃 탕수육 시작해봐요. 사실은 그 사람 가게예요. 지금 사는 집은 형님 집이고. 아, 그게 뭐 먹여요? 아니, 짜장면을 시키면 되지 그걸 왜 만들고 앉아있어? 섹시녀로부터 힘을 얻은 봉수. 여 가족들을 불러 요리를 선보이는데 천천히 드세요. 식어도 맛있어요. 그 맛은 엄청났죠. 그리고 중국집으로 바꾼 뒤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더욱 남자다워지는 봉수. 오늘은 아내의 선물까지 준비해 그의 남성성을 뽐내기도 하죠. 그러던 그때 그녀가 집 앞에 와 있습니다. 명품 명품? 뭐해? 뭐 거기 뭐 있어? 미영아. 어? 나 그럼 거울 봐야지. 그렇게 쓰레기를 핑계로 일단 밖으로 나오긴 하지만 짠! 어머나 아름다우세요. 자 그럼 이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이인 맞지만 그게 불편하다고 티내는 건 난 좀 싫으네요. 조심하면 좋아지는 관계잖아요. 우리. 그런 그의 모습에 섹시녀는 그저 서운하기만 했고 그러자 그녀는 다른 술을 써보기로 합니다. 혼자 오셨어요?
일에는 자신감이 없고 아내에게 자기 주장도 하지 못하는 봉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을 인정해주는 한 여인을 만난 이후 그녀로부터 얻은 자신감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봉수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벼랑 끝으로 향하는 갈등을 겪게 되죠. 이 영화는 사랑과 욕망 그리고 오해로 얽힌 거미줄 같은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인과 동시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탐색하기 위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와이프에게 익숙해져 버린 여러분이 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행복의 의미를 유쾌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 가정의 평화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나 결혼 20년 차인데 와이프하고 키스해. 부부가 키스란 것도 합니까? 당장 20년 동안 단 한 번은 안 걸렸네. 내 거야. 입을 나고 샀어. 나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들 중에 아직 못 보셨거나 아니면 또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다면 저로서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만한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